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체형별 이상적인 반바지 기장감을 찾아보는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인 버뮤다 팬츠는 살짝 긴 기장감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지 기장감에 따라 짧아 보일 수도, 좀 길어 보일 수도, 혹은 의도된 연출한 방법에 따라서 좀 무드가 달라진단 말이죠. 또 제가 또 나름 패션 대학 출신. 키미는 세계 3대 패션 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 애니트 텍스타일을 전공했다. 주변에 아주 멋을 기똥차게 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맨날 그들처럼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 그들의 몸매를 갖고 있지 않은걸?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체형인 스토커즈 남정네들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직접 바지 기장감에 따른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반바지 기장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에 또 가뜩이나 또 핫한 패셔니스타 G드래곤님께서 굉장히 짧은 기장감의 핫팬츠로 공연 패션 룩을 해주셨단 말이죠. 평소 워낙 젠더리스 룩을 잘 소화하시는 오라버니셔서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셨지만 모두에게 이거 이뻐요 추천해요 하기는 살짝 애매하단 말이죠.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부터 트렌디한 반바지 기장감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들 입으실 반바지 기장, 정석이라 하면 살짝 무릎 윗기장일 텐데요. 패션 디렉터로 유명하신 닉 우스터님의 룩을 보시면 클래식한 저 스타일링의 무릎 위기장. 키가 168이어도 뭔가 길쭉길쭉해 보이는 느낌. 무릎 위 노출을 하면서 다리 길이를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거죠. 물론 서양인과 동양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상집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왼쪽은 닉 우스터님처럼 무릎 윗기장으로, 오른쪽은 무릎을 덮는 기장감으로 보여드리는데요. 확실히 좀 차이가 보이실까요? 왼쪽에 다리가 좀 더 노출된 게 좀 더 길어 보여. 하지만 혹시라도 기장이 살짝 애매한 느낌의 반바지를 갖고 계시다면 수선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밑단을 한 단에서 두 단 롤업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둘 중 비교해보면 뭔가 오른쪽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다리 길이도 길어 보이고 좋지요. 그렇다고 막 롤업을 막 그냥 막 막 하면 조금 민망해. 이렇게 무릎 윗기장으로 떨어지는 반바지 기장감은 클래식한 룩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셔츠나 니트 활용하셔서 깔끔한 룩 연출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 하지만 소재나 디자인에 따라 캐주얼하면서 스포티한 룩도 어울리니까 다리 길이 중요하다 하신다면 무릎 윗기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쭉 지속되는 트렌드, 버뮤다 팬츠. 무릎 아래 기장으로 내려와서 종아리 언저리에서 끝나는 이 기장감이 애매해가지고 내 종아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피하려고 하실 수는 있어. 하지만 이때 아예 긴 기장감, 제일 굵은 종아리 부분을 덮어줄 정도의 긴 기장감을 가져가주면 그 콤플렉스를 가릴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발목은 노출되니까 발목까지 두꺼운 스타일은 긴 바지 입자. 보시면 저희 궁스가 한 장단지 하는데 애매한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보다는 아예 롱한 기장감이 그 종아리를 다 가려주면서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버뮤다 팬츠를 키 작은 분들이 이거 나 입어도 되나? 짧아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죠. 이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바지, 신발, 양말 이런 거를 컬러를 통일시켜줘라. 마치 이어짐 마냥 통일감이 생겨서 좀 더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길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신발을 쪼리나 슬리퍼로 가. 살을 드러내주는 거지. 발끝까지 내 다리 길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버뮤다 팬츠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마른 체형의 분들입니다. 외소함이 컴플렉스인 분들은 또 은근 허벅지가 살짝 가늘어서 반바지가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와이드하고 상대적으로 긴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는 가녀린 허벅지를 가려주기 때문에 컴플렉스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지. 버뮤다 팬츠는 대체적으로 기장감도 좀 길고 와이드한 실루엣인 편인데 저는 이때 상의도 루즈하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으로 캐주얼 시티보이 룩도 굉장히 귀엽고요. 심지어 우아한 리조트 룩까지 연출할 수 있어요. 뭔가 버뮤다 팬츠 멈칫하시더라도 나중에 먼 훗날 사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께 이게 트렌드였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트렌드 아이템 아닐까 싶어서 저는 한 번쯤 입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힘들 수 있어. 짧은 기장감의 바지. 사실 꽤나 예전부터 패션씬에 스윔 쇼츠, 이렇게 짧은 기장감의 팬츠들이 런웨이에서 많이 보여졌는데요. 이런 반바지들 사실 바닷가를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면 꼭 가뿐히 입을 수 있어. 민망하지 않아. 근데 올해 서머 런웨이 쇼에서는 데일리하게 이 짧은 기장감의 반바지들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과감하신 분들,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은 try, why not? 그래서 우리 스토커즈 남정네들이 앞서 트렌드 샌디하게 한번 입어볼게요. 휴양지 바이브의 셔츠에 슬리퍼 샌들 끌어주면 여행룩 완성. 그런데 막상 요 룩으로 데일리하게 성수동 활보할 수 있겠어? 뭔가 살이 많이 노출된 느낌이죠?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이걸 활용해서 데일리하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노출되는 살의 양의 비율을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스니커즈 활용하는 거지.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이라면 숏팬츠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만약 입으신다면 목이 긴 양말까지 살을 좀 더 가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요 짧은 기장감의 팬츠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앞서 나가는 패셔니스타 혹은 다리 길어 보이면서 과감한 시도 가능하다 그런 분들만 도전해보시는 걸로 해요. 휴양지 룩은 아 it's okay야 다 익숙해. 그리고 사실 나일론 팬츠 이런 스포티한 무드의 짧은 팬츠들도 뭔가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과감한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들께는 젠더리스 룩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자면요. 일반적인 기장감의 반바지를 입으실 때에는 무릎 위쪽으로 가주시는 게 다리 길이를 좀 길어 보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버뮤다 팬츠는 바디 실루엣을 기장 혹은 실루엣으로 커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신 허벅지나 종아리 콤플렉스를 숨길 수 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고민이시라면 신발이나 양말 이런 거를 컬러적으로 이어주자. 혹은 아예 발을 노출해주는 샌들 슬리퍼를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준다. 짧은 기장감의 반바지들은 휴양지나 리조트 룩에서 입문을 해보시고 도전 정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젠더리스 룩까지 한번 가보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신체적인 콤플렉스 혹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몰라서 반바지 도전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런웨이 룩북을 보면서 그 모델 핏을 바라면 안 돼. 그렇다고 안 입을 이유는 없잖아? 한국 여름 너무 덥잖아. 항상 말하는 거지만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지막 종착지만큼은 자기 만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꿀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는 발목도 없고 종아리도 콤플렉스야.